안녕하세요. 천만 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벌써 3월이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목요일이고요. 1교시 수업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의 계좌의 변화를 만들어주시는 스타쌤과 함께하는 수익의 밤 수업으로 1교시를 출발해보려고 합니다. 스타쌤이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스타쌤처럼 급등하는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특강으로 통해서 노하우를 전달해주고 계시는데요. 총 5개 섹터를 나눠서 저희가 강의를 듣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5번째 강의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셔야지 스타쌤처럼 급등하는 종목들 발굴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수업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출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저는 수익의 밤을 책임지고 있는 스타쌤 정우철 멘토입니다. 자, 오늘이 벌써 이제 3월 16일, 3월의 절반이 또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이 급등주를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3월 한 달 동안 특강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급등주 매매,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왜 들으셔야 되냐면 사실 지금이 상승장이었으면 이 급등주를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굳이 이 방송에서 언급할 필요도 없고 강의를 이렇게 좀 특강으로 진행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면서 이 특정 종목들에게만 수급이 몰려가면서 그 종목들만 급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 급등주를 매매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이 소외받는 투자자분들도 급등주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목표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급등주 매매라는 것이 절대 어렵지 않고 절대 리스크가 크지 않고 누구나 쉽게 매매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 급등주 매매 특강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또 시황을 보고 오늘은 유통 물량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발굴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오늘 유통 물량 강의가 끝나게 되면 5가지 급등주 발굴 방법을 전부 다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총 정리까지 하는 시간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 만약 오늘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도 오늘 방송을 시청하신다라고 한다면 특강을 모두 다 들으신 거와 다름이 없으니까 끝까지 앉아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황부터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증시 마감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락한 종목이 이제 1600종목 정도 됩니다. 우리 1600종목 정도 종목이 하락했는데 지수는 상대적으로 조금 선방을 했어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0.08%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고요.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한 종목이 1600종목인데 우리 지수는 생각보다 견조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증시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걱정했었던 시장의 리스크가 우리나라 시장을 조금 비껴갔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장 초반에 이 크레딧 스위스 이 유동성 문제 때문에 갭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장 마감까지 증시가 우상향을 해주면서 거래소 기준으로 약보합에서 마감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항상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언을 해드렸을 때도 이 증시의 분봉을 보면서 이야기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증시의 마감 퍼센트지만 보시지 마시고 이 분봉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분봉의 심리가 다 담겨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 초반에 당연히 매도 물량이 나왔으니까 개파락이 나왔겠죠. 전이 스위스와 관련된 리스크 때문에. 하지만 장 중에 쭉 올리면서 시초가를 돌파하는 시초가보다 우상향했으며 전이 종가 대비 시장이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돌고 있는 악재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 시장이 해소를 하는 중이다. 즉, 저는 이 분봉 차트를 보고 앞으로 좀 기회가 많이 오는 장이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개파락이 나왔어요. 나스닥도 개파락이 나왔는데 종가상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장의 악재 때문에 개파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투심이 살아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라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봤었던 코스피 분봉 차트와 나스닥의 분봉 차트가 동일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의 어떤 종목군들이 이 나스닥을 끌어올렸느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이 개파락이 나왔지만 장 마감 때는 상승해서 마감을 해줬고요. 애플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시가총액 1위 종목이 개파락한 다음에 상승 마감했다. 우리나라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줄 수가 있겠죠. 자, 애플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에 AI 종목군들이 움직였었던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이었죠.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쭉 우상향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종목이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개파락이 좀 나와줬지만 장 마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영향이 들어와 주면서 개파락은 물론 나왔지만 장 마감에서는 상승 마감이 되어줬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움직임들이 더 이상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 없이 앞으로 우리가 기회가 많이 찾아오겠구나. 그런 뜻으로 좀 받아들여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 종목들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장중에 거의 한 3% 가까운 낙폭이 나와줬었는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우상향하면서 1% 상승 마감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엔비디아의 상승 영향도 있겠지만 이 지표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상승도 암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전일 이 지표가 상승 마감을 하다 보니 오늘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자, 왜 긍정적인 흐름이냐면 좀 중요한데 이 미국의 은행이죠. 실리콘밸리 은행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의 저점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빠졌었냐면 5만 9천 원까지 빠졌습니다. 5만 9천 원까지 빠졌다가 실리콘밸리 악재를 해소하고 상승이 나와줬는데 다시 한번 스위스 은행과 관련된 악재가 나와주면서 개파락이 나와줬지만 실리콘밸리 은행 사건이 터졌었을 때의 저점 5만 9천 원은 삼성전자가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지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와줬다. 반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여기서 저점이 나와줬지만 반등이 나와줬고 다시 한번 여기서 바닥을 확인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실 필요는 조금 적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최근에 솔직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소외감을 많이 느꼈던 게 코스닥에서 2차전지 종목들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소외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만약에 그 코스닥 2차전지 종목분들의 급락이 나왔을 때는 한번 볼게요. 차트, 에코프로비엠의 차트만 보더라도 일봉상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점에서 거의 100% 가까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 2차전지 종목군들의 급락이 앞으로 나와주게 된다면 코스닥이 많이 밀릴까 봐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와 줬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고점에서 약간 이제 하락 시그널이 나왔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하락 시그널이 고점에서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자 보시면 마찬가지죠. 종목이 안 나오지? 잠시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고점에서 하락 시그널이 나왔죠. 만약에 이 수급을 받쳐줄 수 있는 섹터가 없으면 코스닥은 많이 밀릴 거예요. 근데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상한가가 나와주면서
이 종목을 필두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아, 저는 이건 역시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왜 로봇이 2차 전지의 수급을 받아주면 순환이 계속돼서 되기 때문에 코스닥이 크게 밀려도 2차 전지가 크게 밀려도 로봇 종목들이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순환매가 나와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등주 매매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들 급등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후로 큐렉소라는 로봇 종목도 어떤 상승이 나왔느냐. 오늘장에서 무려 17%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큐렉소가 또 다른 로봇 관련주들 3위 THK도 마찬가지로 오늘 16%의 상승이 나와줬어요. 제가 강의를 해드렸던 내용과 강의를 해드렸었던 그 기법에 해당하는 자리에서 이런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 순환매가 돌아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급등주를 잡을 수 있는 찬스가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이 급등주 기법, 급등주 강의가 지금 시장에선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와 로봇 관련된 종목들 때문에 시장이 단기간에 타격은 없겠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급등주 매매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오늘장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계좌 속에 있는 종목도 급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황을 정리하자면 지금은 급등주 매매를 준비해야 될 타이밍이고 오늘 잠시 후에 있을 강의 시간에서 제가 그러한 급등주를 어떻게 매매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여러분들 급등주 매매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강의를 또 진행을 할 건데 아무래도 TV 방송 시간에 제가 모든 내용을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내일 장 중에 급등주를 발굴하는 방법과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장 중에 한번 교육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혼자 하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내일장 대응하시기 조금 더 수월하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저와 같이 장중에 소통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어떻게 참여하셔야 되느냐. 노란톡 불개미 스타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2023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왜 2023이냐면 이 2023년도에는 정말 급등주 매매 제대로 배워서 계좌를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저 역시 올 한 해 여러분들한테 급등주 매매 강의를 더 열심히 해드리고자 이 비밀번호를 2023년으로 했습니다. 자, 노란톡 입장하셔서 저랑 내일 장중에 소통을 하시면 되고요. 자, 불게임스타 노란톡 2023입니다. 그럼 저는 물 한 잔 먹고 와서 자 강의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왕전! 인생도 주식도 마법처럼. 방금 예고 영상을 보셨죠? 2023년 3월 27일입니다. 월요일 저녁 9시에 저희가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백설공주와 일곱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분들 또 멘토님들께서 수익률 대결을 펼치실 예정입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스타쌤도 출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또 이제 저희가 다음 주, 이제 다다음 주 곧 앞두고 있기 때문에 스타쌤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각오를 한마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스타쌤, 예. 듣기로 저는 굉장히 지금 칼을 갈고 계시다고 소문이 났어요. 네. 각오 한마디도 해주셔야죠. 저는 참 이 네. 시기가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이 3월 한 달 동안 급등주 강의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기법을 통해서 실전에서 어떻게 종목을 발굴하는지 이 수익률 대회에서 보여드릴 거고 저는 수익률 대회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1등을 차지하겠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침 시계가 저희가 3월 한 달 동안 스타쌤께 급등하는 종목들 발굴하는 노하우를 듣고 있는데요. 3월 27일입니다. 백설공주와 일곱 전문가 수익률 대결 2023년 들어서 처음 대형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 거고요. 지금부터는 스타쌤과 함께 3월 동안 준비되고 있는 급등하는 종목들을 발굴하는 특강 다섯 번째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쌤과 함께 하시죠. 자, 오늘 강의 내용 제가 오프닝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통 물량이라는 강의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종목을 바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황을 설명드리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종목이 어느덧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시가총액이 1조 넘어가는 종목, 시가총액이 거의 2조 가까이 되는 종목들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느리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아, 시가총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내가 들어갔을 때 좀 재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유통물량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나시면 아, 이게 시가총액이 1조짜리가 아니구나, 실제로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 종목이 지금 3만 원부터 11만 2천 원까지 거의 250% 이상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이 급등을 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저는 유통 물량에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에 들어가시면 자, 좀 이게 화면을 좀 줄일게요. 자, FN 가이드 종목 기업 분석, 여러분들 HTS에도 다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 발행 주식수와 유동 주식수라는 것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유동 주식수와 비율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발행 주식수와 유동 주식수의 차이가 뭐냐면 자, 이 왼쪽에 위치해 있는 게 발행 주식수고요. 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게 유동 주식수입니다. 자, 숫자가 다른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발행 주식수는 1900만 주가 나타나 있는데 실제 유동 주식수는 600만 주의 비율이 35%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대주주가 물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와 우리 사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주식의 수가 적은 것을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대주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 줄일게요. 자, 보이나요? 잠시만 이렇게 보면 좀 보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보이죠? 보시면 이 대주주를 보면 오준호라는 이제 대표 이사가 지분을 이제 18%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삼성전자가 지분을 10% 보유하고 있고 그 밑으로 대주주가 어느 정도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지분을 시가내에서 매수를 하면서 기존에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었던 지분이 10%였다라고 한다면 14%로 늘어난 것을 우리가 아침에 뉴스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기존 유통 물량이 자 35%였는데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4%를 취득을 하면서 실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35%보다 더 적은 31%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인데 실제로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조 6천억짜리 종목이 아닌 겁니다. 얼마가 되느냐? 1조 6천억이 아니라 한 30%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5천억 미만의 종목이 되는 거죠. 그렇죠? 5천억보다 훨씬 더 작은 종목이 된 겁니다. 4천억에서 5천억 사이에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종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품절주의 성향을 띠고 주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할 수가 있었다. 자, 보시면 물론 삼성전자 모멘텀도 있었지만 이 정도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것은 대장주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주가의 상승이 제일 좋았죠. 다른 로봇 관련된 종목들 한번 볼게요.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보면 물론 이 종목도 LG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지만 오늘장에서 상한가가 나오지 못했죠. 그리고 최근에 상승했던 폭을 보면 7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00% 상승했는데 로보스타는 70%밖에 올라가지 못했네. 왜 그랬을까라고 봤을 때 이 종목은 유통 물량이 66%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유통 물량이 많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상승률이 조금 적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커도 유동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품절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줄을 길게 서 있는데 하루에 팔 수 있는 수량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장주를 선별하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다? 유동주식수가 적은 종목이 크게 올라간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시로 한번 우리가 종목을 한번 볼게요. 양지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하락할 때 급등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시장이 하락할 때 급등이 나온다? 뭔가 모순적이잖아요. 근데 시장이 하락하는데 어떻게 종목이 급등할 수가 있느냐? 작은 돈으로도 적은 거래대금으로도 종목을 크게 급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양지사라는 종목이 시장이 하락할 때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급등이 나오느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품절주. 이 종목은 유통 물량이 13% 정도밖에 없습니다. 유동 주식수가 13%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작은 거래량으로도 이 양지사 같은 종목이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근데 양지사 이런 종목들은 좀 리스크가 커요. 왜냐하면 장이 빠졌을 때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손이 빠르신 분들, 손이 굉장히 빠르신 분들만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종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호텔 신라 우선주라든지 양지사라든지 신라섬유 이런 종목들 유통 물량이 적은 품절주를 매매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순환매에서 로봇주가 다 같이 움직이네. 또 AI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이네. 이럴 때 여러분들은 대장주에다가 매매를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대장주를 선별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의 섹터가 다 같이 올라올 때 그중에 유통 물량이 가장 적은 종목이 대장주가 된다. 여러분들이 이 규칙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도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품절주의 성향을 띄운 대장주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이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엘컴텍이라는 종목 최근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금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은행들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금 쪽으로 수급이 몰려가면서 금 관련주가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올라와주고 있죠. 근데 이 종목은 금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대장주예요. 엘컴텍이 몇 퍼센트 올라왔냐면 저점 대비 70%가 올라왔어요. 금 관련된 종목도 우리나라 시장에 많습니다. 엘컴텍 말고 다른 종목은 몇 퍼센트 올라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한컴위드라는 종목도 금 관련된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AI 이슈 때문에 앞서서 상승이 나와서 최근에 금 관련주들이 움직였을 때 이 종목은 움직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IT센이라는 종목, 엘켐텍이 올라올 때 후속주로서 올라오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은 저점에서 26% 올라왔어요. 엘컴텍은 70% 올라왔는데 어떻게 IT센은 25%밖에 못 올라왔을까?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엘컴텍이 대장주라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IT센보다 엘컴텍을 매매하시기를 좀 더 선호를 하실 거예요. 근데 엘컴텍이 왜 올라왔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는 없겠죠. 이 종목이 금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금 테마로
엮이는 종목입니다. 제가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이 이렇게 70%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종목의 시가총액은 1,463억이지만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주식의 수는 3천만 주. 자, 비율로 봤을 때는 38% 정도만 시장에 돌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원래 시가총액이 1,463억인데 유통 물량이 4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많아야 500억 정도 되는 금액이 시장에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돌아다니고 있는 걸 전부 다 사도 500억이면 이 종목을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1,000억이 넘어가는데 실제로는 500억밖에 안 되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더욱 쉬운 것이죠. 자, 대주주 물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주주 물량을 보면 파트론이라는 기업이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파트론이라는 종목이 55%의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물량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대주주가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에 함부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는 매도를 하려면 공시를 해야 되는데 대주주가 이렇게 많이 물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단기간에 매도 폭탄이 나오지 않겠구나. 그리고 약간의 자금으로도 이 종목을 들어올릴 수 있구나. 이런 심리가 작용하다 보니까 이 엘컴텍이 유통주식 수량 38%로서 금 관련된 종목으로는 대장주로 70%가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사업의 내용을 보면 엘컴텍은 그냥 스마트폰 부품 사업을 하고 금광 채굴권을 가지고 있을 뿐 금으로 돈을 버는 기업은 아니에요. 오히려 고려 아연이라는 종목이 금을 팔면서 돈을 버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고려 아연은 움직이고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고려 아연의 시가총액이 10조입니다. 욕하는 게 아니고 그 고려 아연의 시가총액이 1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무겁다 보니까 이런 불안정한 시장에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엘컴텍이 유통 물량이 적어서 급등이 나올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마주에 대장주를 찾으실 때는 항상 이 유동 주식 수량이 적은 종목을 찾으셔야 된다. 왜냐? 시장에 거래대금이 워낙 없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엘컴텍 예시를 드렸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장주 찾으실 때 유통 물량만 잘 보시면 절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유통 물량의 강의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이제 다섯 개 강의 총정리를 한번 할게요. 다섯 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매집봉 캔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 수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수급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OBV가 있었고 지금 제가 가르쳐 드렸었던 유통 물량이 있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의 강의를 모두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급등주 매매의 달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방금 제가 유통 물량 강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강의는 모두 진행이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총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발굴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거 들으시면 급등주 강의 실전 교육처럼 잘 들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장중에서 이러한 기법들 어떻게 적용하실 수 있는지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내일 장중에 강의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느냐. 자, 불개미 노란톡이죠. 자, 노란톡 불개미 스타 검색을 하시고요. 비밀번호 2023 누르고 들어오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제가 내일 장중에 급등주 매매 노하우 강의를 해드리면서 직접 종목을 같이 발굴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내일 장중에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참여 방법은 우리 앵커님이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저는 잠시 후에 강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3월
한 달간 스타쌤이 총 5개로 강의를 나눠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발굴하는 노하우를 알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그 5번째였습니다. 유통 물량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유통 물량 강의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스타쌤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코스닥 중소형주에서 발굴을 하고 계시는데요.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들을 발굴을 해야지 쉽게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에서 대장주를 발굴하자라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발굴할 때 앞으로 반드시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인지 유통 물량이 큰 종목인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통 물량까지 5번째 강의 모두 마무리했고요. 그동안 매직캔들, 삼각수렴, 단기수급선, 지난주에 배웠던 OBV, 오늘 배웠던 유통 물량까지 총 5개 강의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 번에 다 아셔야지 급등하는 종목에 발굴하는 노하우를 알아 가실 수가 있고요. 오늘 이 5가지는 모두 한 번에 복습을 할 예정이니까요. 스타쌤과 강의 계속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 안에만 스타쌤의 급등하는 노하우를 알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실전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듣고 계시는 급등하는 종목에 발굴하는 노하우, 이 노하우가 장중에 계속해서 쏟아질 예정입니다. 이 교육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타쌤의 기법으로 봤을 때 급등하는 관심 종목이 나오면 종목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실전 교육은 노란톡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스타라고 5글자 검색해주시면 스타쌤 얼굴이 있는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요. 여기 들어와 주시면 교육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비밀번호는 2023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요. 장중에 계속 실전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관심되는 종목들도 얻어가시고 교육도 계속해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쌤과 함께 그러면 5가지 그동안 들었던 강의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시청자 여러분들의 품 안에 수익을 노래하라 사랑가요. 모두 내가 암행어사라고 말하지만 진짜는 단 한 명. 누가 주식왕이 될 것인가. 주식왕전. 인생도 주식도 마법처럼. 자,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몇 번 이제 진행을 했었고 실제로 장중에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랑 소통을 하다 보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참 종목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공통점을 제가 보니까 대부분 다른 이가 추천한 종목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이가 추천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굉장히 휘둘리게 되고요. 만약에 내가 분석해서 샀던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추천받아서 종목을 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손실은 쌓여가고 마음은 답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종목을 발굴해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드리는 거고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발굴을 해서 그러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 종목을 손절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왜? 항상 동일한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다 보면 그 규칙이 깨지면 손절하고 또 같은 규칙의 종목을 들어가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원칙이 생기고 자기만의 기법이 생기는 건데 여러분들은 너무 이 종목들을 좀 이제 추천받아서 많이 사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종목을 발굴하고 한번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급등주가 왜 위험하냐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추천주를 사면 한 분만 사시는 게 아니라 몇백 분 또는 몇천 분이 매수를 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불특정 다수가 또는 그 종목이 급등할 때 들어가게 되면 누군가는 수익 실현을 빨리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물량을 던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을 많이 물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계좌 속에 있는 종목은 파란색인데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이 뇌동매매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이 없고 그냥 사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종목이 떨어져서 손절 못하고
올라가서 수익권이 오더라도 빠져서 다시 손실이 반복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급등주가 위험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원칙이 없는 것이 더 위험하다.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원칙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 기준과 원칙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눈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면 이 급등주 매매는 절대 어렵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제가 강의해 드렸었던 다섯 가지 매매 규칙에 맞는 종목들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 것이냐.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을 볼 거고요. 이 종목이 최근에 저점에서 한 60% 정도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이런 말씀 드려도 되실지 모르겠지만 노란톡방에서 포스코 엠텍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종목은 급등주 차트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진짜 급등이 나와주면서 60% 급등이 나와줬거든요. 자, 그 이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 포스코 엠텍이 급등주의 이 기운이 보였던 거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바로 이 구간. 8,900원에서 이 캔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 구간을 바로 맥점으로 봤습니다. 왜 맥점이었는지 뒤로 가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제가 일단 첫 번째로 강의 드렸었던 내용, 첫 번째 시간에 강의 드렸던 내용이 바로 매집봉이죠. 이 매집봉은 뭐냐면 자, 차트가 이 종목이 고점이 12,400원입니다. 자, 이 12,400원이니까 여기서 5,000원까지 빠졌죠. 여기서 12,000원에서 5,000원 정도 빠지면 마이너스 60% 하락한 종목입니다. 앵커님, 종목이 마이너스 60% 빠졌어요. 네. 그러면은 아, 이 종목이 저렴하다 하고 매수하실 수 있나요? 60%면 그래도 많이 하락하니까. 그죠? 이제 싼 구간 아니에요? 근데 차트를 봤을 때. 차트를 봤을 때? 차트를 딱 봤을 때 이 네. 종목이 고점에서 60% 하락하면 이런 자리거든요. 네.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나요? 요 자리. 요런 이런 급락이 나오고 있는 자리에서 네. 매수를 하실 수 있나요? 저 자리는 근데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을 않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심리적으로 이렇게 고점에서 마이너스 60% 정도 크게 하락한 자리에서 쉽게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이런 자리에서 뭐 1,000만 원, 1억 이렇게 매수한다라고 해도 60% 하락한 종목의 추세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한 종목은 인기가 많이 없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하락이 나오던 종목이 특정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 대금이 들어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한 5개월 정도 텀을 두고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런 윗꼬리가 달린 캔들들이 발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캔들들이 뭐냐면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캔들이 아니라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메이저 수급들이 이 시장가로 또는 시초가에 쓸어 담아야지만 이러한 급등이 만들어질 수 있고 추가적으로 더 매집을 하지 않으면 밑구리를 달고 빠지는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해 봅시다. 호가창이 비어있죠? 호가창이 비어있는데 한 100억 정도 되는 금액으로 시장가로 쓸어 담으면 당연히 장중에 장대양봉이 나오겠죠. 자, 이 캔들들 잘 보세요. 윗꼬리가 달려있다는 것은 장중에는 장대양봉이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죠. 장중에 이렇게 장대양봉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량 거래량 들어오죠. 그러면 당연히 이 개미들의 심리로서는 아, 이 종목 뭔가 호재가 있나 보다. 단타를 쳐야 되겠다 이러고 여러분들 급등주 매매하실 때 그렇게 많이 매매들 하시잖아요. 그냥 막 동반해서 막 매매를 합니다. 근데 이 수급 주체들이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으면 쭉 하락하겠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을 칩니다. 또는 물량을 바닥에서 버티다 이런 자리에서 손절을 치겠죠. 그러면 이 메이저 수급들이 여기서 물량을 다 쓸어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갑자기 자 보시면 고점에서 이렇게 쭉 하락하던 종목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캔들이 확인되면 이건 매집이다. 그래서 급등주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바닥권에서 확인된 대량 거래량이 동반된 매직 캔들이다. 자, 그래서 매직 캔들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을 1차적으로 급등주로 봤고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알려드렸었던 삼각 수렴 패턴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삼각수렴 패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물량을 매집했기 때문에 주가를 띄워야 되겠죠? 자, 보시면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저점에서 60% 주가가 상승합니다. 자, 60% 단기간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쉬어가면서 재매집하는 구간을 주어줘야 돼요. 그런 구간이 바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그런 구간이다. 자,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전에 매집을 했기 때문에 매집한 물량으로 주가를 1차 파동을 만듭니다. 자, 1차 파동을 만들었기 때문에 평당가가 당연히 올라갔겠죠. 수급 주체들의 평당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앵커님, 자, 네. 여기서 물량을 매집했어요. 네. 자, 앵커님이 세력입니다. 네. 자, 여기서 물량을 몇 개월에 걸쳐서 몇백억을 써가지고 물량을 매집했어요. 네. 자, 여기서 이 앵커님이 물량을 던지면서 주가를 올렸어요. 네. 그럼 당연히 평당가가 올라갔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 물량을 다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1차 파동에서. 빠지는 거 그렇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네. 이 내가 노력한 게 물거품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집을 하면서 물량을 다시 모으고 개인 투자자들을 흔드는 그런 구간이 필요합니다. 자, 바로 그런 구간이 이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차 파동 만든 다음에 자, 고점은 내려가고 저점은 올라가면서 여기서 종목을 이렇게 흔듭니다. 흔들면서 마지막에는 이격도가 좁혀져 있죠. 네. 자, 이 이격도가 좁혀져 있는 건 뭐냐면 힘을 다 모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여기서 평당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죠. 매집 흔적이 확인되죠. 그럼 평당가를 어느 정도 맞춰놓고 종목을 올릴 때가 됐다라는 시그널이 바로 이 삼각수렴 끝에 이격도가 모인 자리가 바로 제가 삼각수렴 시간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패턴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더 들어갑니다. 바로 OBV 시그널 제가 강의 드렸었죠. 자, 이 밑에 하단바를 좀 보겠습니다. 하단의 보조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보조지표가 저점에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PD님 CG 아웃 시켜주세요. 자, 보시면 여기서 OBV 시그널 이렇게 우상향하죠. 이 시그널이 우상향하는 걸 뭐라 말씀드렸죠? 종목이 떨어지는데 지표는 올라간다? 뭐다? 이건 바로 다이버전스 구간이다. 이 OBV는 뭐냐면 양봉일 때 거래량은 더해주고요. 음봉일 때 거래량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양봉일 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음봉일 때 거래량이 없다. 즉 세력들이 이탈하지 않았으면 OBV 시그널은 우상향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양봉 터지면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그널이 우상향이 되었죠. 근데 양봉은 딱 4개예요. 우리 앵커님 보시기에 딱 양봉이 4개죠. 네. 그럼 그 이후에 음봉이 많아요? 양봉이 많아요? 음봉이 더 많은데요? 음봉이 많죠. 네. 그러면은 생각을 했을 때 아, 이 종목을 매도하는 투자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다라고 생각하나요? 당연히 매도하는 분들이 많을 그렇죠.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는 그러나 이 거래량을 보면 이 양봉일 때 들어왔던 거래량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수급 주체가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그걸 알 수 있게 해석을 도와주는 보조지표가 OBV다. 즉 주가는 하락하는데 이 시그널은 우상향하면 급등주의 조건이 맞춰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강의를 하나하나 진행을 했지만 세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매집봉 캔들, 그 다음에 OBV 시그널, 그 다음에 삼각수렴 패턴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이 제가 노란톡방에서 급등주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실제로 이 포스코 임텍은 급등이 나와주면서 50%가 넘는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포스코 임텍이 올라갔을 때 그냥 좀 쳐다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 13,450원에서 매수해서 손실보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급등주 발굴법을 통해서 종목을 여러분들이 찾으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포스코 엠텍 너무나도 편안하게 이 장대 양봉 수익이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강의 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급등주 발굴에 정말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내일 장중에 제가 해드리는 이 급등주 발굴 특강이나
제가 직접 종목을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 참여하셔서 기준과 원칙을 한번 조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만약에 이 따라잡기로 손실을 많이 보셨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자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 볼까요? 아니면은 네. 그러면 참여 안내 한번 우리 앵커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강의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스타님과 함께 저희가 다섯 가지 강의를 한번 총 정리해놓은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스타쌤이 그 예시 차트로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종목을 보니까 정말 스타쌤이 알려주셨던 기법이 다 녹아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급등하는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미 스타쌤이 노란톡에서 관심가게 보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 뒤에 정말 크게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었는데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도 스타쌤의 강의만 잘 숙지를 하신다면 충분히 혼자서 발굴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방송 중에는 계속해서 저희가 강의를 들어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장중에 실전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급등하는 노하우 특강이 조금 더 자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노란톡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스타라고 검색해주시면 오픈 채팅방이 나오고요. 여기서 급등 노하우 특강 장중 실전 교육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입장 비밀번호 2023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방금 보셨던 포스코 엠텍 같은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어보실 수가 있겠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종목이 나오면 스타쌤이 여러분들께 또 알려주시니까요. 특강도 들어보시고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타쌤과 계속해서 특강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오늘 알려드렸었던 강의가 이제 유통 물량이었죠. 이 포스코 엠텍 화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유동 주식수가 5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물량이 포스코가 48%를 화면이 안 보여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가 이 지분을 50%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포스코 말고 포스코 청암재단도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그럼 포스코 그룹주들이 50%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대주주 물량이 많으면 주가가 급등을 하기 매우 쉽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이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 역시 유동 주식수가 50% 미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면 포스코 엠텍은 제가 알려드렸었던 네 가지가 다 부합되는 거죠. OBV 시그널, 매집봉 캔들, 삼각수령, 유통 물량 총 네 가지가 다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가 딱 빠졌어요. 아, 단기 세력선, 이 단기 수급선은 제가 이야기를 못 해드렸습니다. 이 총 다섯 가지를 오늘 총정리를 해드리기로 했는데 하나 못 해드렸죠. 제가 내일도 이 방송에 출연합니다. 제가 내일 이 단기 수급선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먼저 이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는 분들한테 단기 수급선 강의는 제가 내일 장중에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OBV가 뭔지도 궁금하시겠죠? 왜냐면은 이게 말로만 들었을 때는 신기해 보이지만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도 제가 OBV와 관련된 이런 강의들 다 해드릴게요, 여러분. 다. 전부 다 해드릴 테니까 다섯 개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제가 내일 장중에 꼼꼼하게 한번 교육해 드릴 테니까 이제부터 기준과 원칙에 맞는 투자를 한번 해보자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또 9시 48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좀 아쉬워서 빠르게 한 종목 봐도 될까요? 아, 그건 안 되고. 알겠습니다. 내일 제가 단기 수급선과 관련돼가지고 강의 꼼꼼하게 준비해오고 이 다섯 가지 조건이 모두 부합되는 종목을 찾아와서 여러분들한테 기준과 원칙을 세울 수 있는 강의와 제가 종목 발굴 총정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 보겠고요. 내일 추가적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통 물량까지 스타쌤의
급등, 특강, 노하우 5가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조금씩 총정리를 하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단기 수급선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해서 내일 또 스타쌤이 1교시에 출연을 하실 예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급등하는 특강 노하우를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 가져보시면서 아직 강의를 듣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학생들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급등하는 종목들 어떻게 발굴하는지 관심을 참 많이 가져주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면에는 이 급등주는 위험하다라는 인식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기준과 원칙이 없이 급등주를 매매하는 건 당연히 위험한 게 맞는데요. 스타쌤은 확실하게 기준과 원칙을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스타쌤과 함께 급등하는 특강, 노하우 이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급등주를 매매하지만 수익은 극대화시키는 투자 방법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장중에 급등 노하우 특강 실전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란톡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노란톡에 불개미스타라고 검색해주시면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요. 여기 입장하시면 특강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비밀번호 2023번이고요. 조금 전에 봤던 포스코 엠텍처럼 또 여기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나오면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죠. 스타쌤과 함께했습니다. 1교시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10분 쉬었다가 2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